뛰어다니는 거 봤거든. 고속도로 돌아다니다가. 애들이 진짜, 오케이. 그러면은 어디서 만날래요? 가만 있어봐. 일단은 차 타고. 으아! 잠깐만요! 빨리.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1대1 떠야 돼. 1대1 떠야 돼. 왜? 네, 제 띠를 죽여요? 비네오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 님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어? 어디 있어요? 빨리 어디 있어요? 나 다 들었어. 지금 나만 죽이려고 지금 뛰어다닌다며. 네, 누가 그래요? 다 들었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방송 초대해 주겠어? 비네오님? 아니, 제 팀을 죽이면 안 되죠, 근데. 비네오님, 저는 같이 팀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누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근데 제 팀을 죽이셨다는... 아, 근데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근데. 야, 죽일 생각 없었던 사람이 스나 그렇게 쐈어? 네, 아니, 주마님 죽이래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뭐 이제 와가지고 주마님 탓하나 봐. 지금 단호카 다 되는데,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네, 처음부터 누가 먼저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 팀을 죽여. 지금 할 얘기가 나와, 지금 주마님? 아, 주마님을 한다, 비네오님? 네, 난 처음부터 팀할 생각이었어. 이 모든 거는 비네오 당신 때문에 이뤄진 모든 일은 당신 때문이야, 끊어야. 야, 대배님 전화를 끊어? 대배님! 에이오님 죽일 수 있었는데 겁나서 못 죽였어요. 아, 왠지 내가 당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용기가 안 나더라고, 여러분들. 아. 와, 대인배 진짜 너 이러냐, 너? 너 진짜 너. 와, 나. 와, 대인배 진짜. 여러분, 제가 솔직히 방송 안 하고 그랬으면 죽였겠죠. 근데 방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100명의 심장을 쏴버릴 수가 있어. 나의 한 번의 실수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런다 그러면 또, 아유, 마무님 이것도 졌네. 아유, 아, 나 왜 저기서 왜 저래서 배팅 망했어, 씨발. 그러면 다 개욕하고. 한 명이라도, 마무님 힘내세요. 얘기 한 명이라도 해줄 사람 있어? 어? 어디서, 말은 쉽지, 씨발. 데이베님, 전화를 왜 끊어? 아, 상황 정리 좀 하느라. 아, 나 진짜 완전 지금 눈물 흘리면서 지금, 야, 기다리고 있었잖아. 전화 완전 지금, 비대원님 대치사항 속에서 겨우 살아왔는데. 우선 지금 정범님이랑, 네. 부시님이랑 팀이에요. 데이베님, 일단은, 팀 있어요? 지금 팀 없어요? 있어요. 팀 있대니까? 아,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주겠다 얘기했어, 진짜로? 네, 받아줄게요. 어, 받아달래, 매문요. 어디 있어요, 데이맨이? 제가 갈게요. 우리는 지금, 네. 우리는 승하종이라서, 네. 여기 고속도로 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마주치면 거기가 어디야? 고속도로 위요? 고속도로 이거 그냥 고속도로 달리면 거지. 아니, 근데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이 누구예요?
내가 잘못하면 쫄아 안 될까? 안 되지. 와야지 내가. 아니 그러면 내가 가는 도중에 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에이 팀이군요 하다 나 죽으란 얘기야 지금? 대인배님 고속도랑 얼마 넓은데 얘기를 그렇게 해요. 지금 누가 얘기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어? 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아 같이 팀이네요 하더라 싸 죽으면 어떡하라고 나한테 얘기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서로 믿을 사람이라며 얘기를 못해줘 그거를. 내가 우리 팀원이랑 얘기하고 장소 정해서 다시 전화할게요. 알겠습니다. 대민이 지금 보니까 나 잡을 것 같아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어? 얘기도 안 했나 봐 지금 이거. 팀원한테 전화해서 장소 말해줘? 그냥 뭐 거기서 대충 얘기하면 되지. 이거 뭐 나 스나까지 정확한 위치에 지금 뭔가 지금 나 잡으려는 냄새인데 이거. 그리고 나랑 팀을 하고 싶대요 라는 사람을 말할 정도의 능력은 매력이 아니면 없어 여기. 메러가 네네 형 무섭다 야 팀 있니? 아니요 손님 메러가 왜 이럴까? 알바는 사람끼리 뭐 팀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하는데 뭐 아니요 손님은 뭐 어디 뭐 아 저 팀 없습니다 손님. 아 한국어 하는 거지 지금 메러가 한국어지? 네네 아 팀이 없다고 너가? 예스 맨 메러가 어허 목이나 씻어 놓자. 오케이 야오 See you soon 야오 See you tomorrow baby 형 야오 coming to you you 목 오케이 you neck is tied 일단은 매력인은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카레? 주식? 아, 나 참 이거 야 근데 이게 다리비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이거. 개념 있어 없어 다리비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아, 댄베님은 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나.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많아가지고 팀을 하겠나. 어 여기 위에 달린 거구나 이게. 김페퍼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게이클럽까지 축하드려요. 김페퍼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김페퍼님 별풍선 1개 고마워요. 아유 김페퍼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3개 고마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둘님 맹맹님 별풍선 넷. 아 두둘님 스티커 2개 고맙고요. 맴맴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자 두둘님 스티커 1개 고마워요. 대인맨에게 전화를 안해줘. 두둘님 대인맨이 마이크가 안들려요. 아 두둘님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100개 쌌어 두둘님. 두둘님 나한테 두둘치킨 먹으래. 나 두둘치킨 대인배님. 네? 팀 어떻게 하.. 어떻게 하신 걸 받아주신다고 그래서 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한 명 믿고 진짜. 아이 부르려고 이제 전화도 안 해주고 중에. 위치도 안 말해주고 다리 위라 그래서 다리 위에 와있는 다리 위에 아무 뭐 아무리 돌아봐도 없고. 아 다리 위에 와있어요? 나도 다리 위에 있는데? 여 밑에 다리 위 아니에요? 네? 밑에 있는 다리 위. 아..
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말해봐요. 위아래인지는 그 정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아래, 그러니까 왼쪽 맵에서도 아래 위로 나눠져 있죠. 네. 거기서 아래쪽에 보면은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길 있죠. 그 존나 두꺼운 거, 길 하나 두꺼운 거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네, 길 두꺼운 거. 거기 있어요. 진짜? 왼쪽 오른쪽이 두꺼운 거 두 개 다 있잖아요. 아 밑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에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오른쪽에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가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대비님이 조심해서 그렇지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설마 진짜 배신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바랑 그리고 죽인 깔리 있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같이 팀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저를 못 믿어서 그랬어요. 솔직히 주바는 진짜 끝까지 믿었는데 비네오님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로 가 그냥 좀. 오 존나 돌아가네. 자 이번 판에 여러분들 광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네 수확이 좀 있었네요. 제가 지금 현재 1위입니다 킬로 보면은. 아 뿌듯돋네. 깔려 근데 나 처음에 진짜 너 죽일 생각 없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래 깔리는 그렇다고 진짜 근데 주바님은 진짜 여러분들 나 억울하잖아 진짜 나도. 아니 전화도 안 받고 비네오님 옆에서 스나소제 비네오님 죽였더니 주바님이랑 나랑 팀이었다고. 나 처음에 나를 죽일 생각이었네. 나 당연한 배신했을 뿐이야 여러분들. 주바님이 착해가지고 나랑 팀할 나랑 팀도 하겠지만은 분명히 죽이자 그러면 또 거절 못할 사람이라고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한수를 낸거지 처음부터 무슨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죽이고 막 보이면 죽이고 이런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대인배님 네 여기 아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웨이포인트 찍고 없애게. 여보세요 이복이에요 투마문씨. 네 당신 정복님이랑 팀인가요? 정복이가 누굽니? 이 사람이 어디서 메러가 메러가 목이나 씻어 놓자. 예. 야 메러기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일단은 카레님 데이맨님 저 진짜 믿어주시는 거죠? 저도 연발 스나 있거든요. 네 믿을게요. 아니 일단은 그럼 내가 정보를 다 말해야 되니까 뭐 얻은 정보 있나요? 우리는 당연히 있죠. 네 말씀해주세요. 방송 위해서 저는 정봉님이 네. 나를 네. 죽이려고 안달이 났다는 거. 대인배? 너? 당연히 너 뭐 잘못했니? 나를 죽이려고. 왜? 아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왜 그래? 죽이려고. 근데 왜 그래 너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까 보니까 정복이가 다 죽이겠다 그러더라고. 김태민님 빼고. 근데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매력이가 정복이 얘기하면서 나한테 팀이냐고 물어봤거든? 그니까 내가 볼 때는 매력이가 지금 뭔가 정복이랑 같이 있는데 수상한 거야 얘가. 그래서 얘를 쏴 죽여야 되나 안 쏴 죽여야 되나 지금 대령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마무님 네 뱃살 봐보세요. 네? 뱃살 뭐라고? 뱃살 한번 내려보세요. 왜요? 왜? 아 스타일이 똑같다고. 내가 그러면은 정복님이랑 룽배룡님이랑 모자 다르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진짜 너무한다 야. 아 다음판부터 덴베하고 카레 초대 안함 진짜 레알로. 아 와 존나 쩔어 진짜. 와 메인 만들어준 사이인데 완전 삐졌어 진짜 정말 진심. 와 나 처음에 나 대인배님 진짜 카레하고 나랑 싸울 때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옆에 와서 차로 죽일 줄이야. 와 악령이에요 님 발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한다 야. 네 어디 있어요? 아까 거기 있어요? 네 둘둘린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개새끼들 진짜 1200명 찍어야지 랭킹 유지한다니까 씨발 눈치 없는 새끼들 때문에. 아 시청자 수 줄어들고 있어. 아 빡쳐 헤드. 일주일 내내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만큼보다는 더 그 랭킹 올릴 시간이 없는데. 아 이게 최고 시청자 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런 문제까지 건드면 나 진짜 빡쳐요 솔직히. 나 지워진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나 진짜 랭킹을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야 나보고. 저번 주에 1630명이어가지고 1630명 안 나오면 또 그만큼 랭킹 또 떨어지는데. 아 속없는 새끼들이 1200명도 못 넘게 하고. 내가 씨발 배신했으면 얘기를 안 하지. 아 욕 나온다 진짜. 아 익으니까 참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니 이거. 일단은 가야 되겠죠.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네. 자 여기 맞나? 여기네요, 여기 있네요. 좀 여러 명 있는 건 아니군요. 아, 오케이. 열 마이크는 끄겠습니다. 뭐죠? 아, 왜 그래? 자, 차에서 총 쏘면은 이제부터는 몰수 패처리입니다. 아리님, 우선 이동합니다. 네. 저번에도 내가 경고했죠. 자, 일단 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야, 나한테 전화 온 줄 알았네. 데인맨님한테 전화 왔나봐요. 어, 이 차로 따라가기 버겁네요. 와, 나 차 너무 느린 거 아니니? 네, 기다려주는 데인, 아, 스포츠. 어, 깜짝이야. 아유, 광범님한테 전화했는데 주변에서 삐리리 소리 나서 뒤돌아봤더니 올라오는데 턱하니 서있어. 와, 쌀 뻔했다, 진짜. 정버기가 서있단 얘기야?
카레님도 그렇게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데. 네, 카레님 지금 완전 멀어졌는데 안 따라오는 것 같죠? 어디론가 가는데 아 좋은 그 커브다 아. 자, 다시 카레님 만나네요. 둘이 뭐 팀은 확실하네요. 아니, 이동님한테 팀을 하자고 했는데 정봉님이 그냥 전화를 씹었어. 그러니까 팀은 매력님이랑 주시님이랑 팀이 확실해요. 아, 매력님이랑 주시님이 팀이 확실하다고. 아니, 이동님. 자, 그렇게 되면 매력 주시 이렇게 팀이고 아니 정박이와 미네오님은 다 솔플인 것 같고 그리고 대인배 칼에 이렇게 찍은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카레님 따라갈게요. 여기까지. 아유. 자. 네, 오케이. 팀은 상당히 활동량이 왕성하네요. 아, 카레님 제 차가 거의 뭐 이제 개박살나기 일보 직전인데요. 아 아니에요. 자 아. 여러분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찾기 좀 부탁드립니다. 질찻 좀 부탁드려요. 질찻 잠시 변화 좀 해볼게요. 자 끝났다, 어디론가 끝났다. 가는데 아유 따라갈 수가 없다 야. 아. 자, 뭐 별다른 거 없이 계속 주행 중인 데이벤님. 뭐죠? 대인맨님 뭐 없나요 정보? 아 문영 저기 피나 드세요 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안 해. 어디에? 네. 대령님이랑 주신님이랑 김이고 정복. 솔플, 비네우 솔플 역시 게임백 카레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 지금 매력님이 만나자고 하는데 자 매력이가 만나자고 그런다고. 아 일단은 다 아는데 네 매력이는 네,
마이크 끄고. 일단 매력 있는 만나면은 절대 대인배를 살려줄 리가 없습니다. 두 명까지 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세 명까지는 방송도 아니고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인배님만 따로 불러낸다 그러면은 보낼 생각인가 보네요. 네. 아니면 저의 몫을 해주려는 건지. 근데 일단은 가려면은 차라리 카레님하고 대인배님하고 이렇게 둘이 같이 가야지. 혼자 솔프로는 위험합니다. 지금 뭐 작전이 있나요 둘이? 갈라지면서 양쪽 팀에 뭐 투입되거나 뭐 그럼 아니면은 뭐 다른 계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카레님이 이제 팀을 나가서 솔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대인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거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대인배님한테 물어보죠. 대인배님, 대인배님 카레님은 어디 갔나요? 자, 또 전화 중이시네요. 네, 참 쓰잘데기 없는 데를 참으로도 많이 돌아다녀요. 나고요? 카레님 어디 가세요? 카레님 건물, 건물 위. 건물 위? 건물 위는 또 왜 갔어요? 여기 뭐 어디 갔다는 얘기야? 네, 여기 뭐 건물 위에 있나봐요. 자, 아유 죄송합니다. 아우, 스포츠카를 타야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여깄다. 아, 좀 위험한데. 자, 대인배 카레 이렇게 가는데요. 네. 대인배님. 대답도 없는. 야, 이거 정복님이 그냥 다 죽인데. 아, 아, 정복이를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요? 그냥 밀어붙여야죠 인구수로. 안 죽여달라 그랬지. 정복이를 뭘 그렇게. 참 진짜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그래도 좀 재밌게 하려고는 봐줬죠. 개념 없게 재미없다 지루해서 못 보겠다 언제 끝나냐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나 할 말이 없지. 김혜룡님부터 없애야 되나 그럼. 그래 다 일이. 아우 진짜 전화 안 받아. 솔직히 말해서 마이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미래형님 내가 한다고 그래서 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 매력이를 먹으러 가나요 지금? 자, 뭐 없나요? 뭐 네, 없나요 뭐? 하나에 뭐 할 게 없네요. 네. 이겼다. 아, 그래도 잉여짓은 웬만하면은 삼가해주시 바랍니다. 뭘 그래도 하셔야지 뭘 해야지 뭘. 오케이 오케이. 조미령님한테 전화 왔거든요? 내가 혼자 팀이래.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면 나 팀 구했는데 일로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장소 정해서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저처럼 보내겠다는 거죠 지금. 또 나왔어요. 또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아,
매력이 저처럼 당하나요 지금? 아니님? 네. 아 여기구나.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요? 근데 매력이가 저도 당했는데 아니 스나이퍼 있는 데로 오라 그래요? 아... 네 일단은 대인매님이 작전을 좀 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주시님하고 같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매력이는 위험하지만은 주시님도 이제 변수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 웬만하면 주시님이 솔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거의 맨 처음부터 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멤버는 뭐 잡아먹으면 잡아먹었지. 제가 볼 때는 매력님 팀에 뭔가 변수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너무 대인배님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죽었거든요. 자, 저를 죽인 사람한테 전화해서 팀을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변수가 지금 있습니다. 자, 어떠한 변수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 아래님. 아랫님. 네. 저 김미령님이 또 오기로 했거든요. 아 이제 아 들어오세요. 매력이가 여기로 오겠다 그러는데 네 일로 오라는 얘기는 어찌 뭐 작업할 준비를 하겠다는 건가 이제? 자동차를 뭐 숨겨두겠다는 건가요? 지금 내리겠다는 건가? 헬기는 금지입니다. 되게 그 이쪽 팀은 네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혹시 몰라서 보는 건가요 지금? 자 어디로 가는데요 대매님. 어 이렇게 혼자 솔플 위험합니다. 이렇게 혼자 솔플 위험해요. 아니 여길 왜 왔어? 다시 갈거면 이제 좀 앞으로 인구수 막 6명 5명일 때는 차 못하게 할까봐 여러분들 5명 줄어들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오래 걸려 이거야. 아. 원래 취재가 힘들어 너무. 아, 역시 주신님이랑 쏘리. 어여여여. 카레님의 순간적으로네. 내려. 떴어요? 네? 떴어요? 아니 차 타세요 일단. 여기 주신님이랑 같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차 타고 계세요. 주신님이랑 통화 중인 거 보니까 같이 올 것 같아. 그쵸 주신님이랑 같이 올 것 같다고 대매님 잘 봤어요. 이거 한 수를 내다봐야지 저처럼 이렇게 이따다끼 맞살려 하면 안됩니다. 전화 중이지 아직도? 네 뭔가 지금 낌새를 눈치챈 제대로 낌새를 눈치챈 대매님. 어디 왔다고 그러는데? 어디 왔죠? 말고 저쪽. 저쪽? 저쪽이 어디에요? 저쪽? 오케이. 야 차 타고 가면 위험하죠 지금. 일단은 매력 보이는데요. 일단은 매력 선수 보입니다. 자 매력이 너무 대놓고 지금 어 이 진짜 정말 팀이 없나요 매력이? 계속 빙빙 도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자 제 차 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와 매력! 매력이 결국 결국 저처럼 가버리는데요. 아 대인배님 나 안 죽은 줄 알고 쏘리쏘리부터 외쳤다. 네네 되게 스무도를 잘하셔. 몰라요 나 그 안 죽은 줄 알고 다시 일어나서 쏠까봐. 아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아 그랬는데 죽었더라고요. 스무도 너무 잘하셔. 아 완전 아
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물은, 그러면 주신님 혼자겠죠? 주신님부터. 아, 왜 매력님하고 주신님 왜 도대체 왜 헤어졌죠? 우리는 다 혼자요, 이제. 어, 이 팀 뭐, 킬러조 팀인데요, 완전? 나랑 똑같이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진짜. 아, 나 진짜 어이없다, 진짜. 나는 초기라도 쏟아 죽었지. 그냥 완전네. 허공에서 그냥. 이미 차에 치여 죽은, 치여 친 순간 공중에서 죽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빠른 비싹. 와, 민혜우님 뭐야? 아, 민혜우님이 헤드셋을 뽑았어. 저도 전화했는데. 방송했거든요. 아, 됐다. 비디언이 헤드셋 뽑았어? 아니요, 끼었어요. 네. 일단은 좀 경기가 길어지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변함없는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카레 데인베. 자, 비네어 주시 정버 각자 솔플 냄새. 근데 뭉칠 수도 있어요. 전혀 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죠? 아, 이분은 뭐 경고를 줘야 될 것 같네. 마땅히. 자, 지금 뭐 보라색 주시님 꼈습니다. 주시님. 잠깐만요, 지금, 비네오님도 다 모였네. 뭐죠, 여기 다 모여, 지금. 다 모이기 시작했어. 야, 정벅까지! 뭐죠, 이거? 정벅 비네오 팀인데? 이쪽으로 와, 이쪽. 정벅팀, 정벅장. 마모님 왜 쫓아오시나? 자, 스나를 겨루는 정벅. 아, 못한다. 자, 비네오님 내 정벅 이렇게 팀이었군요. 언제부터 팀이었죠? 주시 혼자, 혼자 아닌 것 같은데? 저 이쪽 팀은 언제부터 팀이었나요? 네, 마모님. 아, 네. 물어봐야 되지. 언제부터 팀이었죠? 마모님 죽이기 전에요. 아, 처음부터. 그러면 정벅이랑 팀이었고, 그러면 주바님은 살려줄 생각이었어요, 애연님? 주바님도 팀이었죠, 당연히. 아, 셋이 이렇게 팀이었다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바를 죽인 게 천만다행이네요. 주바 이 새끼는 착한 게 아니라 저를 착한 척 한 거였군요. 진정한 이 시대의 대악마. 뭐 스나를 쏜다고 해 보이나요? 여기서 뭐 하나요? 야, 5분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전화 중이어서 이상한. 어? 야, 주시 돌아다녀. 그때 주시 혼자 오케이. 자, 차소리 좀 부딪히는 소리 났는데요? 주시 죽으면 되겠다. 아, 주시 착한데 근데 진짜로. 위로 도망쳤으니까 일단 위쪽 스프레이가 없어. 자, 주신은 여러분들 그 정벅이보다 더 진한 분홍 색깔입니다. 주신님은. 자, 이런 무기. 야, 가는 길에 스나까지 좋네요. 자, 이거 뭐 떨어지다 뒤질려면 어떡하려고. 네. 모든 게 계산된 정벅팀. 골목으로 가야 돼. 골목. 골목으로 가겠다.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비네오님도 살짝 불안한데. 근데 비네오님은 약간 죽이는 거를 꺼림직해. 그니까 뭐라 그럴까, 착한 사람은 잘 안 죽이는 편인가봐요. 뭐죠? 어 차 소리가 상당히. 겨루는 게 서로한테 겨루는 거 같냐. 어떻게 발길을 올려야 되는데 참 계속 뛰어다녀가지고. 훨씬 낫죠 여러분들. 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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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마주치는데 2대2 상황 주체 비례어 제공! 자, 글로가 막았어. 야, 정복! 자, 5인용기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어, 꼬이죠? 지금 이거 정복인데 지금 피가 다 까여가지고. 어, 주신님 이거. 여러분들 주신님 죽었나요? 아, 살았군요. 아, 깜짝이야. 안 보여가지고. 아, 주신님 살아있죠. 일단은 정복인은 피 먹으러 가네요. 자, 5인용기 짤짤이 감사합니다. 아, 저 뒤에 있다가 여러분들 뒤질 뻔했거든요. 아, 네, 저 뒤에 있다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아, 피 먹었으면 나아야죠. 설마 또 넘어갔나요? 아, 여기 있는 거군요. 아유, 5인용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50인용이네요. 5인용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5인용님 현재 풀피. 자, 저도 여기서 피 나오면은 좀 먹고 갈게요. 32개. 아, 5인용님 무슨 별풍 청산하나 이거? 어? 감사합니다, 5인용님. 자, 2개 고마워요, 5인용님. 나 가다가 좀 피 좀 먹을게요. 네, 왼쪽에 있는 피 좀 잠시 좀 먹겠습니다. 전혀 배려 따위가 없는. 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먹고, 어? 나는 뭐 피 좀 먹여주세요. 피 좀 피 먹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계속 전화 중이네요. 현재 아까의 총격전으로 인해서 비네오님, 주신님한테 제거된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멤버 대인배 주식 칼에 정... 아! 정복! 라인이 안 좋아! 라인이 안 좋아! 정복 라인이 보자! 뒤쪽이거도 모르고 있어요! 칼에한테 나가는데요! 아... 정복 선수 실수로 에이밍이 뒤로 빠꾸됐군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저런 버그가 살짝 있어요. 에이밍이 뭐냐면은 오른쪽인 거 알았는데 그게 GTA4 버그 때문에 왼쪽으로 된 거야, 여러분들. 아, 뒤쪽으로 되는 거, 뒤쪽으로. 정복이가. 아, 그니까, 뒤돌아보는 그게, 그니까, 이거를 먼저 누른 거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이렇게 겨뤄줘야 됐는데, 이거를 뒤를 먼저 누르고 이렇게 겨뤄버린 거야. 이제 뒤쪽을 쏜 거지, 이렇게. 네. 어, 임배야. 어, 끊었네. 카레님. 네. 대인배님 어디 갔나요? 같이 아직 팀 유효하나요? 네. 아, 주신님을 네네. 불러낸데 사실은 저 혼자 우승하려고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대인배님 이제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시다 버릴 건지. 네. 이제 너무 친해지면 이제 나중에 죽일 수도 없으니까. 어. 서서 이제 조금 이제 그 등지면서 하겠다. 예, 예, 죽이는 게 낫다. 혼자 우승해야지. 대팬들이
좋아한다. 그래도 주신님을 드시 주신님을 이제 그 제거할 때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인배님이? 근데 애매한 게 또 같이 세 명에서 공동 우정은 또 안 되니까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대인배님이 주신님을 끌어들인다 했으니까. 아, 배 아 대인배님이. 그러면 대인배님이 주신님을 제거하면 그때는 이제 대인배님을 제거하겠다, 오케이? 네네. 아. 근데 아까 주신님이 상당히 총을 잘 쏴서 대인배님 분명히 혼자서 제거 안 할 생각일 텐데 카레님이 도와달라 분명히 요청이 올 것 같은데. 아 이거. 네 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에 가 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저는. 아 정복이 어떻게 에이밍을 이렇게 쐈냐. 아유 진짜. 네 얼마나 놀랬으면은. 말 없는 부산 싸다이가 여러분들 놀랄 때도 다 있네요. 아유. 쪼! 대인배 보인다. 대인배 보입니다. 자, 중간적인 광기로 대인배님을 사격할 수도. 야, 그냥 봐주네요? 뭐죠? 이거는 별로 주신님에 대해서 약간의. 네, 제거하기 전까지는 그냥 봐주겠다는 건데. 아, 그냥 제거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피도 불피야. 감사합니다, 피. 자, 네, 참 좋은 장소를 잡고 있는 카레님. 저기 위로 올라갈 생각인가요? 아까 대인배는 그냥 쫓는 편이 훨씬 나았습니다. 만약에 주신님이랑 진짜 정말 여기서 대인배님 손잡아버리면은 정 카레님은 거의 고립이거든요. 분명히 대인배도 배신을 워낙에 많이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면 발등 찍힌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이쯤에서 양쪽 3명 모두 다 지만 살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동우승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네, 저는 분명히 공동우정 맨날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애들이 없어. 어, 놀랬습니다. 잠깐만, 이거 뭐 시민이 내는 소리 같진 않은데? 자, 이거는 람보르기니 소리군요. 아까 그러면 대인배님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있... 오, 씨발, 꿈. 어휴. 자, 주신님 지금 저격당합니다! 자, 네, 연발 진화가 아니죠? 자, 아유, 이거는 뭐, 안 될 거면 아예 쏘질 말았어야지. 자, 와이파이 존. 내가 살려줬네. 아유, 야, 이분 죽을 뻔 했는데, 아 아, 지금, 네. 어, 카레 선수 지금 스나 맞고 있어요! 스나 맞고 있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카레 선수 지금 스나 맞고 있는데. 네. 아, 지금 제가 자, 여기서 떨어지면 뒤집니다. 이건 진짜 100% 죽어요, 이거는. 저 왼쪽에 람보르기니는 대인배님 같죠? 아... 아, 경기 진짜 이상해지네요. 무섭다. 네. 아 근데 이게 좀 제가 위치 추적을 잘못한 게 잘못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만약에 오해해서 제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옷이 비슷해가지고. 자, 지금 상당하게 조심히 행동하고 있는 카레님.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질차찾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질차찾 좀 부탁드리는데 질차찾 우측 하단에 있는 질차찾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존. 네.
자 왔다리 갔다리만 하면서 어? 아 무섭다 여기 아짜 나 여기 있기 싫다 진짜 아 나 있기 싫어 여기 무서워서 차에 치여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즐겨찾기 13명 있어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즐겨찾기 왜 이렇게 하네? 질차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뭐 녹방 틀어놓은 것보다 훨씬 못해가지고 생방하겠나 에헤 참 처음 오신 분들 질차 좀 싸게 싸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질차 좀 부탁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질차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야 원래대로면 100명은 늘렸어야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 현시모드 150명 늘렸는데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질차 잊지 마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질차 좀 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질차 감사합니다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를 질차수로 줄여져 있습니다 즐겨자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죽어서 지금 아무 얘기나 상관이 없대야 네 근데 여러분들 대인배님 주식 카레님 정도면은 정확히 몰라도 당첨자 상당히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당첨되시면은 뭐 없나요 지금 뭐? 카레님 여기 5분 이상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다리 위에서 나와주세요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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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 이거 놔줘, 이거 놔줘, 놔줘. 오케이. 아, 진짜, 왜 먹어, 그거 있어. 아. 취재하기 편하게. 이래야지 확대가 된단 말이야. 뒤로, 뒤로. 자. 권총이랑 똑같아, 확대하는 거? 조금 차이 있을걸요? 조금 더 확대 더 많이 되잖아 다 방송을 생각해서 하는거야 여러분들 이게 자 우승자를 맞히시면 킥뷰를 드립니다 10분께 아프리카 TV 쪽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아, 끝내 올라가는 카레님. 저기까지 올라갈 생각인가요, 지금? 수류탄에 집어든 설마 광기를 발휘하는 건가요? 행복식품 텅인 문신방 미친 자자자자 스포츠카 소리 났었는데 오유 카레님 위험한 행동 위험한 행동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 가요 정말로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완전 갑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오고 있고요. 아우 야 화장실 못 갔더니 나 가고 싶어 죽겠다 지금. 아. 어우 야. 페트병이나 하나 준비했어야 됐는데. 오! 나 진짜 이분이야. 아, 사는군요. 아. 거의 뭐 카레 님은 네. 죽다 살아났네요, 정말. 만약 여기였으니 망정이었지만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떨어졌으면은 그나마 여기는 높낮이가 적은 편이었고 이런 데서 떨어졌으면 그냥 갔죠, 그냥. 진짜 정말 몇 센치 차이로 사셨네요. 나 갑자기 스포츠카 소리나. 자, 대배님 있습니다. 대배님 있어요. 대배님. 자, 저 오른쪽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카레. 네. 아, 봤네요. 봤는데 이제 좀 왜 자꾸 나한테 전화 이 새끼들은. 네. 전화만 하니까 상황을 모르시겠죠. 네. 제가 전화를 해 드리려고 전화를 아, 오케이. 제가 주시 님이라 아, 네. 원래 카레 님이랑 팀이잖아요. 네, 네, 네. 주시 님이랑 만나서 3인 팀 해서 끝내자 했는데 카레 님이 대신을 해가지고 주시님을 쏴버렸어요. 아, 어. 그래서 주시님이 카레님을 안 믿어요. 아, 네네네. 네, 내가 카레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카레님이 네. 그냥 우리 둘이 배신한 걸로 치고 네네네. 서로 주시님을 깨는 거예요. 네네. 우리 팀으로 와라, 우리 팀으로 와라. 그래서 넘어가는 쪽에 주시님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대배님을 끝내 카레를 믿네. 엠비는 폭탈라이징가. 끝내 카레를 믿는데. 아, 어딨어. 아, 나왔습니다. 감기 나왔어요. 자, 미친 광기 나옵니다. 이러다가 자신의 얼굴에 맞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거의 정신 분열. 야야야 씨발야! 잘 던져! 카레님 뭐 아 근데 주시님도 그렇고 너무 지금 차만 탄다. 대배님도 아까 보니까 계속 타는 것 같고 차 타는 거 금지로 할까? 아 뭐야 이거. 아니 나는 솔직히 근데 내가 룰을 설명 안 해도 애들이 다 개념 있게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믿는 거죠 그냥. 카레님은 거의 이제 정신을 놨다. 자신한테 건 시청자분들을 버리네요.
카레님 좀 주선은 좀 해서 보냅시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차지 생명이야, 네, 여러분들. 네, 네. 해고 싶은데. 네. 좀 뭐? 해고 싶은데. 아, 안 내려. 계속 자동차 타고 다니고. 알았어. 내가 금지시킬게요. 야, 자동차 타지 말라. 네. 자, 어쩔 수 없이 룰이 추가됩니다. 자동차는 이 시간 이후로 못 탑니다. 내려주세요. 자, 어쩔 수 없이 룰이 하나 추가됐어요. 자동차는 이 시간 이후로 못 탑니다. 자, 이 근처라는 거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주신이 만나는데요? 야, 개념이 없지 좀. 자, 주신! 아, 카레 삭제. 아, 상당한.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었네요. 근데 분명히 봤는데 왜 그걸 못 봤을까? 카레님 자신의 그 시어자인 광기가 너무나도 진했나 보네요. 충분히 그거를 제거했을 수 있을 텐데. 네,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일부러 삭제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었어, 거의.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대인배님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아, 진짜 카레님의 함께 믿었던 동지를 잃었다. 눈물 나는 전후에 진짜 정말 복수를 갈면서, 네, 주신님하고 대인배님하고 1대1인데 자, 주신님 전화하세요. 여보세요. 아예. 네네네네. 혹시라도 주먹전 그런 건 안 되니까 알아두세요. 예. 어, 나 술 타는 줄 알았어. 카레님이 일부러 죽었겠나요? 그냥 그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이죠. 경기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고, 사람이 무슨 뭐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이성님 그런 말을 말씀하시면 이제 강퇴합니다. 나한테 방송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뭐 죽으면 나 취재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야?